30강입니다. 마지막이네요. 1강부터 하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니까 30강까지 왔어요. 백과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필수 인원만 이렇게 모시고 오늘 30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요. 오늘은 귀 막고 방울 훔치기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이해보고 이렇게 3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그 대부인 범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대문이 있는데 소설대문 앞에 소설대문 거기에 밝은 그 방울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방울이 달려있어요. 출입을 하게 되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또 바람 불어도 나고요. 근데 이제 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중에서 저기 방울이 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뛰어가서 도둑 훔쳐다가 우리 집에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맑은 막 그 소리가 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울을 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방울을 떼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이국니 저국니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떼야지? 어떻게 소리를 안 나게, 이 소리를 안 나게 해야 내가 저 방울을 뗄 수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벌떡하고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 이걸 내가 이 방울을 떼는데 내 귀를 막으면 되겠다. 내 귀를 막으면 제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릴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를 막고 이제 그 방울을 떼려고 이제 떼고 있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게 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의관은 스스로 이렇게 똑똑한 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스스로 똑똑한 체하고 그 자신을 먼저 속였잖아요. 내 귀를 막으면 저 방울 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하고 나를 먼저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귀가 이제 막아졌으니까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는 것은 남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꾀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큰 낭패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한자로 어미도령이라고 해요. 어미도령. 이 엄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엄패할 때 가릴 엄자입니다. 이자는 귀이고요. 그리고 훔칠도 방울령 그래요. 그래서 어미도령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즉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대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힘드는 그런 그 귀한 말씀 하나 드리면서 제가 오늘 30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30강은요, 시의 이치, 그리고 뜻, 그런 상상력이나 이런 자연스러움의 품격을 올려라. 두 번째는요, 기존의 언어 구성을 해체하려거든 마음속으로 상상력을 먼저 증폭시켜라 라는 이제 아주 시의 아주 핵심을 오늘 한번 꿰뚫어 보겠습니다. 막혀 있으나 통하고 통하면 거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위에 보면은 시의 이치, 뜻, 상상력, 자연스러움 그랬거든요. 이치라는 것은요. 삶으로 정당하고 당연한 도리입니다. 네, 당연한 도리고요. 상상력은 잘 알다시피 어떤 경험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품격은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합쳐서 품격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입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이게 품자도 어렵지만 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렇지만 이 품격이 사람이 가장 그 빛나게 하는 것은 품격이지 않습니까? 시도 생명이라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잖아요. 시도 품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혀있으나 통하고 통하면 거침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치가 있으면
막혀 있어도 통하고 통하면 또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표면적인 의미를 초월하는 사유를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표면적, 겉모습이에요. 표면, 그 표면만 보고 어떤 걸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이면을 보고 그런 사유를 크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사유라는 것은 개념, 구성, 판단 이런 것이 인간의 지적 작용을 하는 것을 사유라고 해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유도.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 사라짐이 내 존재를 확인해 준다 그랬어요. 그 사라짐이라는 것은요.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내 존재를 그것들이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도 내 존재를 확인하고 같이 있다가 그것들이 없더라도 내 존재를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그 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주의보네요. 만월주의보. 만월. 이 보름달이 크게 뜬 거죠. 주의보는 우리가 혹시 아니 흔히 그 폭우나 뭐 해일 이런 것들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주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달이 엄청 크게 뜨겠습니다. 만월주의보. 만월이 뜨니까 조심하시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월주의보입니다. 탐장 밑에 표정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표정은 달빛이에요. 표정. 여기 달빛이 쭉 떨어져 있어요. 이게 사식이잖아요. 지금 달이 떨어졌던, 달빛이 떨어졌던, 내 표정이 떨어졌던 셋 중에 하나는 거가 있어요. 지금. 그 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상력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 자기가 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예. 그래서 입을 맞추고 바람을 불어넣으니 달입니다. 그러니까 달빛이라는 어떤 그 사물, 죽어있는 사물에 내가 입을 맞추고 호흡을 넣어주니까, 예, 예를 들면, 달로 판명이 된 거죠, 그게. 예.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 구름도 집을 떠납니다.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로 이렇게 마당을 쓰는데, 이 달빛에 구름이 한쪽만 있고, 달에 있는 거죠. 구름을 쓸어내면 달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죠. 이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표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행위겠습니다. 두 손에 물을 묻혀 얼굴을 닦습니다. 네, 얼굴을 지금 세수를 하는 거죠. 네.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바뀌지 않는 표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표정이죠. 아무리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그 표정이 변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달은 아무리 저희가 얼굴을 씻겨줘도 변하지 않잖아요. 천년 만년 돼도 그 말입니다. 혀를 입술에 대보지만 나는 맛이 없습니다. 달빛에 입술을 내가 이렇게 댔어요. 아무 맛도 없죠. 네. 나는 내 맛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지 쓴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 도리가 없어요. 네. 입을 벌리고 달콤한 생각을 하며 달콤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내가 지금 캔디를 먹었다 그러면 입에서 침이 고이면서 달콤해지잖아요. 내가 어디 과수원에 가서 예를 들면 신 자두를 먹었다 그러면 입이 침이 고이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을 보며 수박이라고 말하면 달에도 줄무늬가 생길까요? 재미있잖아요. 달에도 예를 들면 하얀 강아지한테 줄무늬를 주면 뭐 얼룩말이 될까요? 이런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어떤 것을 고지고대로 써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것도 경험한 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예. 눈을 감고 손을 더듬거리며 이건 냉장고, 이건 TV, 이건 의자. 모서리에 등을 기대 앉으면 불안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불안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줄치고 꼭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거리잖아요. 더듬어도 알 수 있잖아요. 아, 만지면 이건 냉장고, 이건 TV, 이건 의자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춘 달이 언제 저곳까지 차올랐는데, 차올랐는지. 지금 달빛에 입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차올르니까 좀, 이제, 좀 이동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했겠죠. 그 지평선에서 달이 떠서 의외로 계속 중천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차올랐다는 것은 많이 이제 좀 더 떴다는 얘기입니다. 봄이라고 말하는 동안 봄이 오고, 지구 모든 목련나무 꽃들이 달로 한데 모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으로 보일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봄이라고 말하는 동안 봄이 왔어요. 그리고 지구 모든 목련나무 꽃들이 달로 한데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목련나무도 목련꽃도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하기도 하고, 지금 달이 차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련나무 꽃이 폈는데, 거기에 지금 달에 다 지금 그 비치고 있는 거예요, 목련나무가. 목련꽃이. 예, 아시겠죠? 높은 곳에서 나를 본다면 어떤 표정으로 보일까요? 내가 다시 지붕이나 마당, 골목에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만월주의보인데요. 참 재미있게 써졌어요. 근데 결구가 조금,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잘 써진 시입니다. 또 다른 시를 하나 더 볼게요. 초록그늘입니다. 초록그늘인데요. 이 초록그늘을 우리 그 손수철 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초록그늘. 사다리 층계를 타고 느티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가 나무에 걸터앉은 바람 소리 가만 귀 기울이라. 가지 끝마다 몸피 들추어 아득히 바라보면 빛알에 화관을 쓴 태양이 병정처럼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가 연한 이파리에 한 소절씩 머무는데 저마다 창문 하나씩이다. 켜켜이 햇살을 받고 나서야 텅 빈 창문에 하늘을 드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여린 피의 힘으로는 가누지 못해 슬며시 뒤돌아 잔 물결로 훌쩍인다. 목화송이처럼 부풀은 흰 구름의 환한 그늘을 한 바구니에 가득 쓸어 담는 나무.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그늘 엽서로 내어놓으려는지 제 몸 열고 나오는 이파리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높게 오실 이를 위해 싱그단 연둣빛 웃음을 진다. 몸의 것 다 비운 후에야 비로소 초록으로 무리든 그의 몸.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록그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시인데요. 네. 그 초록그늘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늘은 몇 암만 보이는 회색 아니면 좀 짙거나 옅거나 하는. 근데 제가 제목을 초록그늘로 한번 붙였습니다. 네. 사다리 층계를 타고 느티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가 나무에 걸터앉는 바람소리에 가만 귀 기울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다리 층계를 탔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사다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층계를 얘기했고요.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는 누구냐면 그늘이에요. 그늘이 이파리에서 해가 비치면 땅으로 내리고 밤이면 또 이파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늘이 지금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가지 끝마다 몸피 들추어 아득히 바라보면 비탈의 화관을 쓴 태양이 병정처럼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다.
여기서 몸피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 알기로는 몸피, 껍질을 얘기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껍질이 아니고요. 그 몸통 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통 굵기를 얘기하는 몸피 전체를 그 들춘다는 것은 몸통을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껍질이 아닙니다. 네. 비탈에, 탈에는 뭐 실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뭉쳐놓은 것들, 탈에고요. 빗을 뭉쳐놓은 것이고요. 화관은 머리에 쓰는 꽃 화관, 화관입니다. 태양이. 머리에 쓴 태양이, 화관을 쓴 태양이 병정처럼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해가 떠서 비추고 있는지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여명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드로 올라와가지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비치고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모습을,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가 연한 이파리에 한 소절씩 머무는데, 저마다 창문 하나씩이다.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그 요즘 뭐 오르간 소리 잘 안 들립니다만 제가 이제 이건 추측으로 쓴 거고요. 이렇게 소절씩 그 이파리에 그 오르간 소리가 하나씩 다 붙는데 그게 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창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 창문. 이파리가 나무 창문이에요. 켜켜이 햇살을 받고 나서요. 켜켜이는 여러 겹으로 포개진 것을 켜켜이라고 그러잖아요. 햇살을 받고 나서야 텅 빈 창문에 하늘을 드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어린 피의 힘으로는 가누지 못해 슬며시 뒤돌아 잔물결로 훌쩍이니. 지금 연두, 이파리가 지금 이제 새싹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모습들인데 그 그래야 이제 이파리가 없을 때는 하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이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을 크게 받아들여요. 그 창문이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창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창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이파리가 나무에 다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창문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많이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목화송이처럼 부푸른 흰 구름의 환한 그늘을 한 바구니 가득 쓸어 담은 나무 이랬어요. 목화송이처럼 이렇게 구름이 부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흰 구름이니까 환한 그늘이에요. 흰 구름, 환한 그늘. 한 바구니 가득 쓸어 담는 환한 그늘을 구름에서, 구름이 이제 있으니까 그 구름에 있는 그늘을 한 바구니 싹 그 나무 폭만큼 이제 이게 담아대는 거죠. 누군가, 그를 담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그늘 엽서로 내어 놓으려는지. 참 멋있잖아요. 예. 제 몸 열고 나오는 이파리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높게 오실 이를 위해 상긋한 연두빛 웃음을 켠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높게 오신다.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죠. 가장 낮게, 그리고 가장 높게. 예. 이 시는요. 제가 뭐 그 어떤 종교 신문의 신춘문에 당선된 시입니다. 네, 종교. 그래서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썼어요. 상긋한, 밝게 살짝 웃는 모습이거든요. 상큼한, 상긋한 그런 뜻입니다. 몸의 것 다 비운 후에야 비로소 초록으로 무리든 그의 몸. 그러니까 이 이파리들이 자기 몸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비워놨더니 다시 자기 초록으로 몸이 물이 들은 거예요.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 그의 몸이라는 것은 그늘이에요. 그늘. 네, 그늘. 그러니까 이런 그늘이 초록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지금 그 짧은 과정이에요. 이거를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들을 이렇게 쓸 때는 제가 항시 그랬잖아요. 관조로 이건 쓴 거거든요. 관조. 그러니까 항시 제가 했잖아요. 사유, 관조, 반전. 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관조로 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느낌의 자각, 성찰의 자각, 신비의 자각. 이게 수없이 말을 한 겁니다. 예, 네, 근데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시는 그래서 신비예요. 생명은 신비예요. 생명 그 자체가 신비예요. 이 생명,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신비입니다. 네.
물론 죽어있는 것도 신비지만 살아있는 다 신비예요. 이 신비를 우주는 그래서 신비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